네, 오늘 헤럴드 경제 2024년 5월 22일자 기사입니다. 외국인 6월에 한국 오면 건강하고 예뻐져서 간다라는 기사인데요. 우리 한국이 관광공등 코리아 헬스 웨니벌 페스티벌이라는 외국인들은 6월 한국 여행을 오면 더 건강해지고 멋진 모습이 되어 돌아갈 수 있겠다. 문화체육관광 한국관광공사 재단법인 한국관문회 회의위원회가 국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6월 한 달간 서울 주요 지역의 뷰티, 의료 헬리스, 패션 등이 어우러진 2024년 코리아 뷰티 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그 한국관광공사는 해당 페스티벌과 연계해 오는 31일부터 6월 22일까지 3일간 관광문화 광장에서 의료 웰니스 테마 중심으로 2024년 코리아 헬스 웰니스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이번 페스티벌에는 바쁜 일상에서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한국의 첨단 의료 기술과 천년 역사의 전통 치유법을 등 한국 웰니스 문화와 더불어 K-뷰티의 아름다움을 한자리에 직접 경험할 수 있다. 전국의 우수 웰니저 관광을 비롯해 최첨단 의료기술을 보유한 국내 의료기관 112개소가 참여하는 이번 페스티벌은 의료 웰니스 K-컬처 융화 프로그램 선보이는 특설 무대, 또 차별화된 K-의료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는 헬스존, 마음, 해양, 살림, 치유 테마로 구성되며 웰니스존, 한류 관광 VR 체험, 아이돌 메이크업 등이 가능한 한류 체험존, 퍼스널 컬러 진단, 비건 뷰티 제품 등을 살펴볼 수 있는 K-뷰티존, 맛있는 한국을 경험한 K-푸드존으로 구성되어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 상품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세종대왕 동상 앞에 설치된 특설 무대에서는 다양한 관광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국내 의료 웰니스 콘텐츠 및 K-컬러 체험장이 마련되고 유명 필라테스 유튜버 빵르의 자세 교정, 스트레칭, 성장 촉진을 위한 키즈 요가, 반려견을 위한 도구 요가, 핸드펜 아티스트 하테쿠 대표 사마띠 타 콘서트까지 평소에 접해보기 어려웠던 무대를 사전 예약을 통해 함께 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코리아 뷰티 페스티벌의 개막식과 의료 웰니스 체험 프로그램이 개최되는 광화문 광장 외에도 홍대 헤어 메이크업, 성수 패션, 명동 리워드 이벤트 등 4개 거점에서 테마별 맞춤형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해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2024년 코리아 뷰티 페스티벌의 방한 외래객 대상으로 프로모션 및 체험 프로그램 사전 예약 등 전반적인 내용 행사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지금 하고 오면 참 6월에 오면 참 좋겠네요. 이뻐 갈 수 있겠어요. 나의 정치적 코멘트로는 먹는 음식이 건강과 미용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한 사람은 얼굴이 크고 막 살이 이렇게 많이 붙어 있죠. 얼굴이 살이 쪄서 둔탁하게 만듭니다. 고기를 많이 먹은 사람은 피부가 기름이 껴서 누렇게 지방색으로 착색되죠. 과일이나 채소나 유제품, 해조류, 생선을 많이 먹는 사람은 별도의 다이어트가 필요 없이 정상 체중을 유지하고 피부도 광택을 유지합니다. 우리 한국의 음식은 건강과 미용에 좋은 식품이 많고 그리고 한국의 성형 기술은 최고를 자랑하죠. 개인적으로 자연 미인을 선호하지만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성형하여 변화된 사람을 보면 놀랍기도 합니다. 오늘 헤럴드경제 2024년도 5월 22일자 기사로 외국인 6월에 한국 오면 건강하고 예뻐져서 간다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 외국인들이 많이 한국에 오면 좋겠네요.